지난달 31일이죠. 북한이 천리마 1형이라 부르는 우주 발사체가 우리 서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직후에 우리 해군은 잔해를 발견하고 바로 공개했는데요. 이때부터 군이 인양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락 직후 우리 군이 공개한 발사체 사진들입니다. 동그란 원통형의 물체인데 우리 함정이 동체 옆에 노란색 리프트백, 즉 공기 주머니를 부착해 가라앉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뒀죠.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뒤에 해당 잔해물은 물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양쪽에 밧줄로 묶어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줄이 빠져버린 겁니다. 잔해물은 수심 75m의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현재 잠수사들은 양쪽에 고리를 끼워서 들어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바닥이 펄인데 여기에 잔해가 박혀있고 콘크리트처럼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양 작업에는 우리 잠수사 약 20여 명이 투입됐는데 시야도 50cm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결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로봇으로 할 수는 없는지. 지난해 우리 군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미사일 잔해를 불과 나흘 만에 인양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가라앉은 수심은 무려 1,700m,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수중 무인 탐사기를 투입했는데요. 조종사가 이 기계에 들어오는 정보를 보고 원격으로 로봇 팔을 움직여서 줄을 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잔해는 길이 3m, 폭 2m에 불과했고 표면이 거칠어서 줄을 묶기가 오히려 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펄과 잔해물 특성입니다. 현재 해저에 놓인 천리마는 길이 15m, 직경 2, 3m에 달하는 대형 잔해물입니다. 이번에도 수중무인 탐사기를 투입했지만 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결박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표면이 매끄러운 것도 결박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왜 처음엔 금방 될 것처럼 말했을까? 발사체 추락 다음 날인 지난 1일 이종석 장관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틀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늘까지 취재된 상황을 종합하면 인양 작업은 다음 주에도 이어져 사실상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처음에는 동체가 수면 위에 떠 있어서 금방 인양될 줄 알았는데 이게 가라앉으면서 펄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고 인양 난이도가 급속하게 올라간 거죠. 그럼 과연 언제쯤 인양이 될 것인가?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잠수사들이 계속 수중 작업을 하느라 지쳐있는 상태여서 일단 잠시 휴식기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될 것이라는 예상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하게 인양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제까지 3, 4일 동안 조류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 요속이 빠른 대조기여서 수중 잠수가 어려웠고 오늘부터 좀 나아지는 중조기, 또 다음 주 초가 되면 소조기에 접어듬으로 앞으로 수중작전 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르면 다음 주에 인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게 국방부의 관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인양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발사에서 이 동체 외에 추가로 발견된 잔해가 없고 현재 동체 내부에 정확히 무엇이 남아있는지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가 7년 만에 이뤄진 데다가 곧 추가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중한 인양과 분석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